안녕하세요. 채널H 김도일입니다. 우리 대학과 관련된 한 주간의 소식과 다가오는 한양의 행사 정보를 미리 알려드리는 한양 주간 톡톡 한주톡 지금 시작합니다. 2018 중앙일보 대학평가 이공계 학과별 순위에서 우리 대학의 에너지공학과가 최상 등급을, 원자력공학과와 산업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가 중상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상 등급을 받은 에너지공학과는 전기차 배터리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선양국 교수의 연구와 학생교육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와 더불어 학생 1인당 등록금 대비 장학금, 취업률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인문사회계 학과별 순위에서는 서울 캠퍼스 경영학부가 최상 등급을, 사회학과가 상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서울 캠퍼스 국어국문학과, 에리카 캠퍼스 경영학부, 정보사회학과가 중상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최상 등급에 오른 경영학부는 풍부한 교내 연구 지원과 학생 취업률 지표가 우수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2019학년도 한양대학교 수시 모집 평균 경쟁률이 27.82:1로 지난해 29.78:1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총 1,962명을 선발하는 수시 전형에 54,587명이 지원했는데요. 35.8:1을 기록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와 42:1의 경쟁률을 보인 생명공학과가 일반 전형 인문계와 자연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률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수시 모집의 합격자 발표는 다음 달 16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한 이광호 동문이 지난 7일 청와대 신임 교육비서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광호 동문은 교육 현장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으며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와 대안학교인 이우학교 교장으로 활동했는데요. 그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명한 교육개혁을 펼쳐가길 기대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 임원의 다수의 한양대 출신이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삼성전자 임원 중 41명이 한양대 출신으로 국내 대학 중 6위에 올랐고 LG전자의 임원 수는 11명으로 국내 대학 중 5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캠퍼스에서 열리는 행사 정보 안내입니다. 추석을 앞둔 캠퍼스 곳곳에서는 다양한 추석맞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19일 수요일에는 백남학술정보관 1층 이종훈 라운지 앞에서 추석맞이 사랑의 떡 나눔 행사가 열릴 예정이며 다음 날인 목요일에는 제1공학관 앞에서 공과대학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행사가 진행됩니다. 캠퍼스에서 펼쳐질 다채로운 추석맞이 행사를 통해 정겨운 추석 분위기를 함께 느껴보길 바랍니다. 새학기를 맞아 처음 선보인 한양 주간 톡톡. 학교 생활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유용한 소식으로 다음 주에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H 김도일입니다.